관계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모였냐면요. 리얼 가스분 셀프 DVD를 만들려고 왔는데요. 네. 각자 리얼 가스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리얼 가스분은 진짜 팬분들과 이제 활동이 아니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만날 수 있는. 리얼 가스븐은 진짜 가스븐이죠. 아니 나 그거 많이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나도 많이 있어. 리얼 가스븐은 fun time. 네. 좋은 추억. 그럼 좋은 시간. 잭슨이 형은요? 그럼 저는 리얼 가스븐은 되게 활동 아니라도 그냥 우리 가스븐 얘기들 뭐 하고 있나. 우리가 막 그동안 게임도 하고 있고 수영장도 가고 막 그런 모습 보여주려고 진짜 아니니까. 그치. 맞아요. 그게 리얼 가스븐입니다. 네, 정말 리얼이죠? 네, 현민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게 무대 위에 있는 모습 말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MP한테는 MC 좋은 얘기했어. 주민이 좋은 얘기했지? 아무튼 저한테는 리얼 가스븐이요. 저희 그냥 저희 저 사람 가스븐 나. 그러니까 아 일곱 명이 아니라 나 혼자. 나는 주니어다. 리얼가 말고 리얼가 주니어다. 마지막 기회 줄게. 나라고 한 번 더 하면은 하세요. 가세우는 우리다. 예. 가세우는 당연히 우리야. 멋있는 말이네. 다들 진짜 정말 좋은 말들 해주고. 제가 생각해도 리얼 가스븐은 진짜 활동이 아니고서의 우리의 본 모습 있잖아요. 그냥 그런 진짜 리얼한 모습을 진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희의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가스븐 네,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오늘 이걸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은 1등 선물이 있어요. 1등한테는 정말 대단한 선물이 있고요. 그 이 자켓을 디자인하시는 분이 뽑히잖아요. 그 1등의 디자인을 쓸 거예요. 뒤에서. 그게 선물이에요? 네. 아니요, 그게 선물은 아니고 선물도 따로.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DVD는 이거 앞뒤잖아요. 앞하고 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시작해. 진짜 뭐 해야 되지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냥 디자인 형 제일 잘하잖아. 아니 디자인 형이 제일 잘하지. 뭔가 또 꽃 그리지 너. 저는 항상 그래요. 뭔가 큐빅 같은 꽃 이런 거 좋아해요. 그냥 제 머릿속에 언제부턴가 그냥 이걸 생각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에어컨 소리 때문에 꺼놨는데 일단 프리뷰 좀 해야 되니까 네.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좀 하고 있어요. 네. 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니
와. 멤버들 이제 아, 지켜보면서 저 이거 좀 마셔도 되죠? 아니 나 이거 이런 거 TV로만 봤거든요. TV로만 막 그런데 아 진짜 저렇게 막 무서운 걸까? 막 무서운 척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냥 보는 것까지. 근데 막 누가 나오길래 와 깜짝 놀랐어 진짜. 아 이렇게 되는군요. 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다음이 잭슨이잖아요. 잭슨이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프리뷰를 좀 해야 돼요. 내용을 아 이거 걸리지 말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잭슨. 보세요. 잠깐만 마이크는 이어폰 빼면 안 돼. 그때 빼면 안 돼. 이어폰 빼면 안 돼. 제가 좀 그때 운동 많이 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계속 힘줬어요. 나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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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슨 죽었어요? 여러분이 안 놀아요. 안 놀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누구였어? 여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와! 아 진짜 할로윈 그런 거 귀신 집 줄 알았어요. 세포 얼마나 죽는지 아세요? 멤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뱀뱀은 굉장히 놀랄 것 같고 마크랑 진영이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오히려 막 놀라는데 막 안 놀란 척 하고 막 이럴 것 같고 소리 났어요? 어 그래서 다 보고 있었어요. 아, 네, 아. 매니저 형이 하는 거잖아. 네. 그 형 자체가 이거 안 써도 무서워. 저 방금 깼어요. 네 맞아요. 속이 안 좋아서. 마크 왔어요, 마크. 나 봤습니다. 아, 보세요. 왔어. 아까 제일 기대돼. 어디서 쓰고? 자, 나왔어요. 자, 뜬금없죠? 뜬금없어요. 뭐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누구야? 오 마크! 생각보다 리액션을 했어. 머리가 누구였어? 아 누구세요? 아 원배 형 이거 진짜 무서워. 이거 밤에 보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리액션이 나. 아 그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에이. 수고하셨습니다. 잘 놀라했어요. 잘 봤어요. 우리 다른 멤버 빨리 봐자. 와. 그 원빈이 이렇게 나와. 와 씨. 근데 그때부터 조금 놀랐어. 형 깜짝이야. 정확하게 딱 굳어가지고서 뒤로 회전해서 깜짝이야. 안돼. 언제 올라? 아 네. 다했어요. 그냥 색깔은 뭔가 별인 노란색이니까 근데 되게 여기 약간 신문의 막인데? 아! 분위기가 완전 소리 좀 틀어도 돼요? 아 귀찮은 것 같아. 근데 또
두 쫓겼어요. 두 쫓겼어요. 여기서 두 쫓겼어요. 만세. 근데 소리도 완전 키워야 돼. 굉장히 멋있는 척 하면서 보고 있어요. 자, 머리 한번 손질하죠. 디비디 차트 촬영.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컨셉 잠옷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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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장아, 아, 이러지 말아요 저희한테. 잘 당했어. 아유 진짜. 이런 거였구나. 아 되게 이거 완전 좀 이상했어 뭔가. 왜 불 어디 갔지? 다 불 꺼져 있고. 왜 굳이 이런 데서 하지? 이런 아. 아 유겸이. 아싸. 진짜 아 재미없네. 뭔배야. 아 그런 작업 왜 넣고 왜 썼어? 아니 왜 진짜 착 남자다. 아니 타이밍 안 맞아. 내가 타이밍 안 맞아. 저 원래 이런 거 안 노래요 잘. 아니야 타이밍 안 맞았어. 살짝 안 물렸어. 나왔을 때 다 갑자기 잡아야 무서워. 쟤를 진짜 귀신의 집 한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 진짜 유겸이를 놀래켜라 이런 거 있어야 돼. 아 재미없어 진짜. 아, 재미없게. 우리도 안 놀랬어. 다 놀랬다는데. 아니. 소리야. 전혀. 딴짱. 왜? 아직 안 끝났어. 진짜 잘한다. 왜 뭐가. 왔어 지금. 들어봐 그냥. 아, 양쪽 닦였어. 양쪽 닦여야 진짜 무서워. 나 언제 나온지 알아. 이렇게 온다. 아 겁나 여유롭게 보자. 언제 나온지 알아. 이걸 생각하고 있어. 너 리듬까지 타요. 이제 거 나와. 이제 거 온다. 뭐야? 잘못 나와. 아 원병. 아 원병 못 나와. 뭐 하는 거야? 나 할 때 엄청 잘 나왔네. 나 네 둘 다 나 할 때 엄청 잘 나왔어. 미쳤나보다. 나도 뒤로 밀렸어. 귀신이 지쳤어. 어 지쳤어 귀신. 그 이 타이밍에 나왔을 때 딱. 아 이거 실패다. 원병 두 번 실패했어. 아 원병. 아 우리 매니저가 고생하셨네. 아. 제가 그 역할 한번 해도 돼요? 그 맨날 일단 올라오지 말라고요. 제가 원병 역할 해볼게요. 우리 원병 형 너무 멋져. 이거 어떻게 입어요? 오, 잘 어울리네. 아니야. 뭐 가발 더 써야 돼. 가발 더 쓰라고 한 번 하면 안 돼요? 됐어요.
그 나중에 진짜 그냥 아예 깔끔하게 컴퓨터에서 색깔 막 이렇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아.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반응 어떨 것 같은지? 난 100% 놀래요. 100% 그냥 이렇게 이 표정도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때리는 척 하면서 어? 앞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어? 소리 킨 거 같아. 표정 봐. 겁나 지금 겁내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으니까. 네, 정말 열심히 그렸어요. 아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영은 하는데 SLR은 없다. 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네. 네. 제일 리액션이 제일 재밌었던 친구는 뱀뱀이었던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너무 너무 알면서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딱 뱀뱀이 그 정도로 놀랄 줄 알았어요. 이게 오늘 공포 특집이잖아. 중형도 살짝 어둡단 말이죠. 오늘 각자 아는 그 공포 경험담이나 무서운 얘기들 있지. 무서운 얘기들을 이제 내가 제일 무서운 게 그 내가 들었어. 우리 지하 두 개 있잖아. 지하 이쪽에서 그 옛날 이거 샤워실이었잖아. 아 그거 알아 알아. 나 이거 들어서 막 우리 그 기분 안무 이 동작이 나 혼자 있잖아. 아 누가 막 하면서 막 갑자기 이 동작 하면서 막 여기 그 사무실 안에 사무실 안에 샤워실 안에서 어떤 얼굴이 있었대. 그래서 그 딱 이 동작 할 때만 보이는 사람 몇 명인데 자기 아니야 자기? 그럼 어두워가지고 비치면서 옷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샤워실에서 그 아니 이건 좀 왜왜왜 왜, 왜. 말해 그냥 아 살리지 말고 얘기해 진짜 내 아는 지인 겪었어. 그러니까 지인이 애기 봐주는 사람이지. 한번 이제 봐주러 갔다 나오는데 3층에 항상 이제 애기가 이렇게 항상 들어 이렇게 한 번은 그 형님이 애기한테 뭐 하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 기다려 봐드래. 그래서 뭐 시간이 남아서 놀아줄까? 그랬대. 그래서 올라갔어. 애기가 아 아저씨 열려있어요 이랬대. 그래서 딱 이렇게 열었는데 여기서 아! 씨! 되게 부서졌다. 아 씨 네, 여튼 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아 공포 특집 만약에 네. 그래도 또 네, 남은 더위가 있다 그러면 저희 딱 조화를 그러면 더위를 날리시면 네. 정말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네. 자 무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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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예 네, 여러분 놀랬죠? 이렇게 예쁜 마크형도 여러분들 무섭게 할 수 있네요. 오, 장난이었어요? 네, 바로 지금 방금 여러분들 놀래키기 위한 공포 특집이었습니다. 정말로 인사를 드리고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 돌아보지 마요. 저 정말 인생 줄어듭니다. 골목 조심하세요.